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절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뵈러 간다든지 혹은 큰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낸 장소로 모이기 위해서 달려갈 때 꼭 여러분들 입에서 차가 막힌다, 차가 밀린다 이런 말 하면 이대로 씨가 돼서 꼭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절날 꼭 집에 가거든 이만 하세요. 내가 이래 봐도 용하게 알아맞춘다고. 왜냐면 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내가 차가 막힌다면 진짜 막혔다고. 내가 밀린다는데 진짜 밀린다니까. 이렇게 내가 벌써 뭐 딱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평생 다니면서 차가 막히거나 밀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거든. 이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와, 왜 저는 차가 막히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지금까지, 지금 제가 세속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나이가 좀 됐는데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한갑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출발할 때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가려면 때로는 천천히 가라 할 때 있어요. 왜?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갈 때 있어도 차가 막히거나 밀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분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차가 막히지도 않지요, 밀리지도 않지요. 그 시간은 뭐 하겠어요? 계속 천천히 가라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하고 다른 분들은 아, 오늘도 또 빡세게 공부하겠구나. 다들 그거 알고 있어요. 왜? 안전하게 가도록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가야 되면 때로는 시원하게 가도록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천천히 가게 하기도 하잖아. 그럴 시간은 뭐 하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이 돼 있어. 아니, 휴게소 좀 들렀다 쉬었다 갑시다. 뭐 이렇게. 차 운전하는 분도 한 번도 없는,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타고 가는 분들도 언제 갔는지 모르고 도착이 되는 요 정도는 이제 지구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명절 때 모이자마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가족들이 모여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오는 명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 그동안 어려웠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다 나누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방법을 공유하게 된다. 와, 항상 남하고 비교하지 말 것. 이걸 1번으로 지켜야 돼요. 자, 1년 전에 저보다 1년 후에 제가 이렇게 나아졌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특히 덕분스쿨 유튜브에 보면서 제가 아, 똑같은 상황도 해석하는 데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런 뭐 강의를 듣고 제가 그걸 연습해 보니까 와, 제 삶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라보는 것만 살짝 다르게 해석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그 행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각자 가족들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험담하고 뭐 누구는 안 왔다 그러고 뭐 뒤에서 뭐 예?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분 잡치가지고 오는 거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의 모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비교하지 말 것, 남과 그 대신에 자신을 비교해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나아지고 작년보다 오늘 나아진 그 방법들을 공유하게 하는 거. 그 어떻게 항상 질문도 어떻게 더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마음은 더 커졌어요? 어떻게 몸은 더 건강해지셔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 그러면서 항상 이 세상에 늙어가는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못 본다고. 아니 어떻게 다 늙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걸 못 보냐. 제가 시력이 바뀌었어요. 왜? 다들 아름답게 익어가는 걸 보인다고. 그래서 저도 아름다운 모습을 익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오직 공부로 할 수 있었다. 뭐? 바르게 아니까 바른 앎으로 바르게 아니까 이 바른 앎을 그대로 내가 행하고 보고 그러니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뭘 바르게 알았나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았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사라졌다. 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하세요. 어머니, 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올해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도 불평불만하고 아빠한테도 불평불만한 자식이잖아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근데 와, 덕분서클 유튜브에 들어보고 네가 맨날 공개 얻어먹고 물 얻어먹고 땅 얻어쓰면서 99% 가까이 얻어먹으면서 불평불만하면 싸가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다. 사람 얼굴을 쓰고 불평불만을 한다는 건 하늘에 대놓고 욕하는 것이고 땅에 대놓고 막말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인들 아는 조상님의 영혼도 이렇게 그냥 뭐 우리말로만 쌍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 거다. 아니 어떻게 얻어먹는 주제에 고맙다 뭐라는지 어떻게 불만을 하냐. 그걸 제가 깨닫게 됐다고. 이런 반가운 이야기를 해주려고. 엄마 내가 달려왔다니까. 한 번도 차가 막히지도 밀리지도 않았다니까. 왜? 엄마한테 갈 때 안전하라고 천천히 가게 할 때가 있었지. 이런 말을 하는 멋진 시간 되면 그 소리 듣는 가족들은 와 우리 동생 진짜 짱이네 막 이러면서 와 누나 내가 이렇게 누나 덕분에 컸다니까. 그런 시간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명절이 이번에는 다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 이 방송 들은 분들 말입니다. 안 바뀌면 쥐만 손해지. 그죠? 자, 명절날 여러분 이런 덕담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애부터 전해 내려온다. 꼭 덕담하라고 그랬어요. 덕이 되는 담화, 즉 대화를 나누라. 제발 기운 빠지고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왜? 명절날부터 기 빵빵 받아가지고 출발하라.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오, 좋은 질문 덕분에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겠죠? 아,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의 공덕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새새생생 그 배당금이 나온다는 걸 아시고 올해는 질문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세요. 왜? 질문을 통해서 질의 문이 열린다면 삶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삶이 중요하다니까. 질적인 삶의 문은 질문을 통해서 간다.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하시고 눈밝은 선지식에도 달려가서 질문하시고 질문하는 한 해로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그 방법이나 가르침을 뭐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오래 해보면 어떨까요? 꼭 물질로만 나누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질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새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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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